잘 안 보시면 스탠드 한번 딱 불쭉 비춰보세요. 그 이거 그니까 손으로 잡을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. 안 말랐는데 딱 잡았다가 막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돌려고 옆을 쭉 밀어놓고 다른 속도 칠하시면 돼요. 금방 말라요. 무광은 진짜 칠하고 나서 5분도 안 됐고 다 마르니까요. 이건 왜 이러지?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, 지금처럼. 응? 나머지는 그냥 마스크 테이프를 싹 덮어버려, 그냥. 일단 그 정도만 해봐, 놔두시고. 놔두고, 다른 녀석도 칠하고. 차근차근 해보세요. 서서히 갔다가, 왔다가. 일단, 손은 나중에 펴시고. 왜냐면, 나중에 또 접었고 또 칠해야 돼요. 그래서. 일부러 접어놓으시고. 지금은 그냥 싹 접은 상태에서 칠하고, 나중에 또 편 상태에서 칠하시는 겁니다. 몸이, 오, 나가는 게 안 보여요. 그죠. 그러니까 최대한 불빛에 가까이 가져가야 돼요. 이게. 그래야 좀 보일까 말까요. 그러니까 스탠드를 최대한 밝게 켜놓고 하는 이유가 너무도 안 보여가지고. 차근차근. 좀 더 천천히. 천천히. 이렇게 딱 그 정도만 칠하시고 또 반대쪽 넘어가서. 다 치는 거니까. 이런 게 묻어있는 게 이거 아닌가요? 아마 먹선 딱딱한데 밀려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걔가 왜 그러냐면.